예, 반갑습니다. 천지개벽 동구청장 황인호입니다. 우리 천사각설의 1호 영심아만 우리 동구에 오면은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거기 어떤 좋은 일이 생겼냐면은 동구에 오복이 왔어요. 그동안 이게 그 전교에서 제일 허름했던 대전 역세권이 이제 진짜 천지개벽을 하게 됐어요. 올해부터 앞으로 4년 동안에 대전 역사상 가장 많은 돈 2조 3,200억을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탈바꿈 시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제일 아파트를 많이 지는 데가 우리 동구가 됐어요. 그리고 빚더미 있던 거 내년까지 갚아야 할 거 작년 말까지 빚을 다 갚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동구가 얼마나 살판났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천사각설이 영심아가 동구에만 나타나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예. 부천단님 그럼 제가 복덩이란 얘기잖아요. 복덩이죠. 복덩이죠. 예,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복덩이가 되기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후원자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구청장님 뵈니까 너무 좋지요. 예. 너무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예. 노래도 잘하시지. 노래. 예, 예. 노래도 제가 몇 년 전에 송년회 때 한번 노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노래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바쁘셔가지고 작년에도 또 표창장을 주셨는데 올해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감사패를 또 주신다고 하시니 제가 너무 진짜 감개 무량한 마음으로 제가 감사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동구에서니까 그 청장 이제 그 감사패 드리고 내일은 대전 시장이 오셔서 감사패를 더 드립니다. 감사패 천 감사패 천사각설이 2호 영심아 김난 기와께서 지역사에 대한 봉사와 이웃사랑으로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천사의 손길 나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11월 27일 대전 광역시 동구청장 황인호. 감사패 각설이 양재기 최웅재 기와께서 지역사에 대한 봉사와 이웃사랑으로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천사의 손길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11월 27일 대전 광역시 동구청장 황인호 감사합니다.